이런 것에 대한 것이 이제 발달이 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제 한 이 시기만 돼도요, 나 때문에 누가 이제 엄마가 이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애들이 호 이렇게 해줘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아 내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런 걸 아이들이 알기 시작한다는 거죠. 굉장히 기특하지 않습니까? 네. 네.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때 또 사회성이 아주 기초가 되어지는 놀이들 중에서도 이제 놀이가 이제 시작이 돼요. 그런데 이때는 같이 나누는 놀이보다 는 이제 혼자서 하는 놀이 그리고 옆에 누가 있더라도 그냥 상관하지 않고 노는 그런 놀이들이 이제 좀 발달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아기로 넘어오게 되면은요, 유아기는 이제 만 3세에서 만 6세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. 네. 자, 이 유아기는 사회성 발달의 황금기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한 애착이라 자기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은 이 만 3세에서 만 6세 때 거의 꽃피는 그런 시기거든요. 네. 그래서 마찬가지 사회성 발달의 황금기예요. 근데 이제 이때가 되면은 근데 이때도 조금만 이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한 3세, 만 3세 정도가 되면 아 남자 여자가 있구나 이거를 이제 좀 얼핏 이제 구별하기 시작합니다. 네. 아이들은 그리고 이제 이때 놀이를 하더라도 옆에서 놀아요. 같이 놀기는 노는데 같이 이야기하고 노는 게 아니고 너 따로 나 따로지만 어쨌건 같이 노는 거. 네.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걸 병행놀이라고 하는데요. 이제 이런 놀이들이 이제 좀 시작이 되고 그때 이때도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골치를 많이 썩으시는 게 뭐냐면요, 공격적인 행동이 시작됩니다. 그래서 근데 왜 이러냐면 이때는 아직 언어가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만큼 못 따라가주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동화가 되기 때문에 물고 꼬집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. 이거 굉장히 이제 많이 나타나서 엄마들이 이제 이때 좀 골치 아파하시고 그리고 또 또래 관계에서 남이 더 좋은 거 갖고 있으면 아까 이거 확 뺏는 거 이런 질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생기는 시기고요. 만 4세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 남자 여자가 안 바뀌는구나. 아빠는 남자로 평생을 가는구나. 이거를 정말요? 이제 아이들이 알게 되죠. 그래서 이제는 동성하고만 좀 놀려고 해요. 난 남자 싫어. 네. 여자가 좋아. 꽃 예쁜 여자가 좋아. 네.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이제 이렇게 구분이 좀 생기게 되고요. 네. 아까 그 공격성 말씀드렸잖아요. 이때는 거의 꽃이 피는 시기에 공격성이. 그래서 야 공격성이 꽃이 피면 도대체 어떻게 해요? 그렇죠. 이제 더 많이 싸우고 다투고 뭐 형제 갈등도 막 증폭되고 이런 시기여서 근데 이 시기가 잘 다뤄주면 이제 감소됩니다. 희망을 좀 가지셔야 돼요. 계속까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그러면서도 반면에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 이런 것들도 이때 서서히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. 이제 만 5세가 되어지면은 우정이라는 것이 발달돼요. 그래서 이제 친구 이렇게 딱 끼고 이제 둘이서 단짝처럼 이렇게 다니는 것도 되고요. 아주 다행인 것이 이때가 되면 이제 말을 이제 잘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성이 현저하게 감소합니다. 1년을 좀 잘 기다리십시오. 이제 이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규칙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가능해지게 되죠. 그래서 네. 이렇게 좀 되고요. 한 만 6세 정도가 되면은 아이들의 이제 사회성 중에서도 협동하는 거,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마음 이해해 주는 거, 그리고 자신의 것들을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꽃피게 되니까 이 정도만 돼도 우리 사회성이 거의 뭐 이렇게 활짝 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. 네. 그런 다음에 한 우리가 이제 아동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학령기 사회성이 이제 꽃이 피는 시기인데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. 아, 저 친구가 날 좋아하는구나. 아, 난 친구한테 인기가 없구나, 있구나, 이런 걸로 자존감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.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. 엄마 팔아 친구 사는 시기다. 아, 이 시기는. 아, 네. 네. 그래서 그 정도로 친구가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된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. 네. 네. 자, 내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정말 하셔야 될 역할이 많아진 세대기도 한 것 같아요. 네네. 옛날에는 뭐 저녁 시간에 그냥 니네들 놀이터 가서 시컷 놀다가 밥 네네. 먹어라 이 소리만 하면 들어왔었었는데 네네. 요즘은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놀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없잖아요, 선생님. 네네네. 근데 이제 부모가 정말 아이들의 사회성을 도와줄 수 있는 무슨 네네. 5개명, 뭐 개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네네. 할까요? 지금 보면은요, 일단은 아까 제가 코이 물고기 말씀을 좀 드렸죠. 네. 근데 이 사회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냥 알아서 크려니 이게 예전엔 대가족에서는요, 이게 좀 가능했어요. 왜냐하면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제 보고 배우는 게 있어서 그렇죠. 그리고 아까 친척이 좋은 거
좋은 것 같아요 말씀하셨잖아요. 그 굉장히 좋아요. 네. 그래서 네트워크 형성이 되기 때문에 좋은데 그래서 이거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일개명을 좀 보시면요. 직접 가르치셔야 돼요. 예,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사를 잘하거나 양보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보상을 주셔야 됩니다. 잘했어. 아 보니까 엄마가 좋은데? 그리고 사실 인사하면 아이고 저기 인사하네 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 좀 됩니다. 예.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. 좋은 모델을 보여주셔야 돼요.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요. 이 사회성 가치인데 역할놀이가 참 좋습니다. 그래서 인형을 가지고 서로 인사하는 걸 한번 해보신다든지 역할놀이가 중요하고요. 아빠. 예, 그렇죠. 아빠가 사회성의 대표주자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양육의 참여도를 높이시는 거, 이런 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. 네. 오늘 계속해서 이제 엄마 역할, 뭐 아이들 노는 자리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꼭 엄마들 많이 모이세요, 이렇게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, 선생님. 꼭 그 얘기를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, 여러분. 네. 자, 그럼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어떤 놀이를 또 해볼 수 있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화면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아이의 평생의 관계와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회성. 오늘 사회성을 키워주는 놀이를 소개합니다. 오늘의 놀이는 행동으로 그림 설명하기와 우리 집의 외환잎. 사회성을 키워주는 놀이 첫 번째, 그림 설명하기. 이번 놀이